네, 아일랜드만 갔다 오기가 그래갖고 프랑스도 들렸다 왔다고 합니다. 네, 보스비 TV의 고품격 아껴버라이트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 바다만 걷는 데니까 네, 멀진 않죠. 뭐 사실 이번에 일정이 되게 촉박했는데 네. 촉박한 걸 되게 좀 알차게 쓰려고 7박밖에 없었거든요, 시간이. 그래서 7박 9일이었는데 네, 그래서 따뜻하겠네요. 네, 파노와 그 골웨이의 2박, 더블린 와서 2박, 그리고 파리 와서 3박 이렇게 정말 짧게 했는데 파리에서는 정말 매일매일 그냥 센 강변에서 노상에서 와인을 마시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걸 들어보시고 그랬었어요. 꼬냑이나 네네. 꼬냑 비싸니까 네네네. 와인은 좀 싼데 꼬냑은 되게 비싸잖아요. 꼬냑은 비싸죠. 네, 근데 압상트를 좀 드셔보시고 그랬었어요. 압상트 제가 되게 좋아해요. 압상트는 예전에 그걸 좋아하세요? 네, 친구들이 그 나 그거 만들 수 있어 압상트. 압상트를 만드실 수 있다고요? 네, 소주에다가 스킨 브레이서랑 레스트린 넣으면 돼. 야, 좀 그런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야, 근데 옛날에 그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그 어쨌든 고흐가 예. 그걸 먹고 귀를 잘랐다는 예. 그 얘기가 있어서 그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수입이 안 돼. 쑥이랍니다. 쑥. 아, 그렇군요. 수입이 안 됐던 적이 있어요. 예. 그게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해제가 돼갖고 예. 친구들이 나가면 많이 사오는데 예. 또 압상트를 먹는 그 방법이 있죠. 보통 이제 물을 설탕. 타가지고 먹는데 그냥 안 타 먹고 설탕 위에다 압상트를 이렇게 쪼르륵 따라갖고 각 설탕을 적신 다음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죠.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탁 타면서 설탕이 이렇게 밑으로 녹아 떨어지잖아요. 예. 그럼 그 위에다가 물을 이렇게 싹 부어가지고 달콤하게 이렇게 해갖고 먹는 방식을 많이들 쓰는데 예. 레스트린 쿨민트랑 맛 똑같아요. 근데 원래는 이제 약간 그 녹색빛이 살짝 나다가 그렇게 타면은 세제품물처럼 탁해지죠. 예, 그렇죠. 그 상태에서 이제 먹게 되는 건데 하여튼 뭐 고 압상트는 제가 이제 그 프랑스 여행 가갖고 먹기 시작하면은 그 3일 동안 압상트 때문에 많은 시간을 버릴 것 같아서 와인만 그래서 한 3유로만 넘어가도 와인들이 정말 맛에서 파는 와인들이 다 맛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물이 좀 탁해서 네. 와인을 이제 네, 물처럼 마시게 마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 참 그 지혜를 짜낸 거죠. 물이 네네네. 들어오니까 이거 어떻게 먹냐. 아. 옛날에 정수제도 없었을 텐데. 그래서 먹다가 발견된 게 이제 포도주고 네. 그걸 증류시킨 게 꼬냑이고 네, 그렇습니다. 막 오래 오크통에 넣을수록 그 좋은 꼬냑이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 이제 그 유명한 것들이 또 뭐 저기가 있잖아요. 그 부르고뉴 와인. 네. 예, 보르도 우리가 흔히 보는 보르도 어깨 이렇게 툭 떨어지는 거하고 네. 부르고뉴 와인은 이렇게 생겼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부르고뉴 보르도에 레드 와인 한 병씩 네. 그리고 화이트 와인 하나, 그다음에 로제, 그다음에 샴페인, 그다음에 네. 시드르 사과술까지 이렇게 네. 종류별로 사가지고 생강변으로 가는 거죠. 오. 아주 좋죠. 네. 이게 또 그 한 번에 예. 뭐랑 번에. 뭐랑 드셨어요? 치즈 이렇게 한 3,000원 4,000원 어치 사면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와. 치즈랑 뭐 이렇게 갖고 가갖고 혼자 먹은 건 아니고요. 동료들이 있었죠. 예. 그 바게트 그 쫙쫙 찢어 드셨어요. 예. 야, 바게트 찢어 먹으면서 예. 아 그리고 이렇게 돗자리 깔아놓고 먹고 있으면은 예. 쥐들이 그렇게 와요. 아, 쥐가 그렇죠. 엄청 많잖아요. 예, 쥐와 고양이의 나라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쥐 방멸을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 엄청나게 했었잖아요. 예. 쥐꼬리 잘라오기 하고 예, 했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때 싹 사라졌는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 라따뚜이라는 영화 자체가 예. 쥐를 귀엽게 미화시켜서 예, 예, 예. 쥐 박멸에 대한 의지를 국민들로 하여금 없애기 위한 어떤 정부의 술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쥐가 너무 많아요. 근데 다 딱 그렇게 라따뚜이에 나온 것 같이 생긴 쥐들이라 예. 가만 보고 있으면 귀엽더라고요. 또 귀엽죠. 예, 그래서 예. 이게 아예 없다가 한 마리 보면 깜짝 놀라는데 네. 수십 마리가 그냥 당연히 있으니까 그런갑다 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네, 약간 그랬습니다. 와인과 쥐의 나라. 네. 네, 프랑스 여행 잘 하고 왔고요. 네, 오늘은 네, 멕시코로 또 날아가 보겠습니다. 네. 네, 팬더 멕시코 플레이어 텔레캐스터 험험 포페로 모델인데요. 저희가 요새 이제 플레이어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 플레이어가 그러니까 기존의 스탠다드를 이제 대체하면서 네. 업그레이드가 된 모델인데 이게 나오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평균적으로 자 한번 볼까요. 팬더 멕시코 플레이어 텔레캐스터가 8.5, 8.0을 받았는데 오. 이거는 사실 이 중에 제일 못 받은 축에 속해요. 네. 그리고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 기본 모델이 9.0, 9.0 어허. 플레이어 프렌들리 스트레시라고 네. 유저 친화적인 그런 느낌이 강했죠. 그 다음에 스트라토캐스터 포페로 모델이
네, 팬덤 멕시코 뭐 스탠다드는 잊어라, 로즈우드도 잊어라 이러면서 9.0, 9.0을 또 받았고요. 아, 9 넘어가면 곤란한데. 아. 그러게요. 거시기에서, 예. 네, 그리고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모델도 역시 9.0, 9.0 세미 슈퍼스트랫 뭐 이런 평을 네. 받으면서, 그러니까 확실히 유저 친화적이고 좀 더 네. 활용도가 높아진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팬덤 멕시코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포페로 모델은 네. 심지어 가장 기대를 안 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9.5, 9.5 미펜 잡는 예, 맥펜이라는 예.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포페로도 너무 좋은 점수를 받고 있고, 거기다가 뭐 맥펜의 플레이어 자체가 굉장히 좋은 라인으로 예, 좋은 이미 라인. 증명이 된 상태에서 HH 포페로 뭐 플레이어 텔레캐스터를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 박았네요, 이것도. 네, 근데 해갖고. 확실히 지금 보면은 플레이어 시리즈에서 텔레보다는 스트레시 확실히 강세거든요. 강세였어요. 네, 이거 어떻게 받을지 궁금합니다. 여기 컨투어가 딱 돼 있고요. 예, 122만 4천 원의 건속가에 97만 9천 원의 할인가를 가지고 있고요.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 98cm 그리고 두께가 45+2mm, 12 플레이 뒤뚤레가 76mm로 넥은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예, 아주. 네. 쭉 스펙 살펴볼게요. 바디 목재는 엘더의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탑 없고 지판은 포페로가 올라가 네. 있습니다. 밝은 로즈우드 색상이죠. 공률은 9.5인치 241mm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네, 넥은 메이플 모던 C쉐입 넥에 네. 사틴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스탠다드 캐스트 쉴드 헤드머신 네. 보실 수가 있고요. 너트는 신세틱 본넛의 42mm 너비를 가지고 있네요. 스케일은 648mm 스케일에 22프렛 미디엄 점보 프렛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는 6세드 스트링 스루바디 텔레 벤트 스틸 세드이고요. 네, 픽업은 맥플레이어 시리즈의 알리코 2 험버커가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 볼륨 원톤 3웨이 컨트롤 가지고 있네요. 네, 저희가 이거 약간 이 스펙 순서를 조금 바꿨어요. 예, 보는 순서에 맞춰 좀 변경을 해봤는데 확실히 예, 좀 네, 시점 전환이 괜찮네요. 예. 네, 이렇게 쭉 스펙을 살펴봤고요. 무게를 달아보겠습니다. 무게는 저는 약간 묵직한 것 같아서 52, 58. 네, 선생님이 58, 전 52. 예. 막 6 넘어가는 건가? 69. 와, 69 엄청 무겁네요. 네, 선생님이 더 가깝게 맞춰 주셨습니다. 이게 픽업 무게도 한목 하나 봐요. 네. 이거 험버커가 두 개니까 텔레가 싱글 두 개였던 거보다는 확실히 좀 이 뒤가 무거워요, 뒤가. 네, 무게는 369 했습니다. 네. 369. 굉장히 무겁네요. 369를 제가 가끔 쓰는데 왜 이번에 안 썼지? 이 참 네, 부담스럽지 않은 굉장히 정돈이 잘 된 험버커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팬더 트윈 리볼브에서 이 정도면은 이거 되게 부드러운 건데. 네. 이번에 플레이어 시리즈 진짜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마샬에도 잘 어울리겠죠, 뭐 물론. 마샬 좋네요. 어, 힘 있고 선명해요. 프렌저. 입자감이 상당히 좋네요. 네. 굉장히 선명합니다. 팬더의 크런치 박스. 마샬 그냥 게인을 한번 들어봐야죠. 마샬 게인입니다.
좋습니다. 좋네. 아 좋다. 네. 입자감이 굉장히 굵고 선명한 마샬 사운드가 상당히 저는 인상적이네요. 네, 그럼 바로 반주에 묻혀서 블루스에다가 한번 연주를. 좋네요. 저는 확실히 이번에 플레이어 시리즈에는 포페로가 진짜 강세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강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번에 했던 기본 그 텔레캐스터 모델이요. 그게 8.5, 8.5를 받았거든요. 이건 이제 메이플 뒷판이었던 모델이었는데 이게 지금 가격을 보면은 그게 권속가가 할인가가 92만 9천 원이었고 이게 97만 9천 원으로 5만 원이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5만 원보다 이 포페로의 사운드 뭔가 이 그게 퀄리티 상승이 네. 좀 더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15만 원? 네, 진짜 네, 그 정도 차이는 정도. 나는 네. 물론 메이플 모델들도 다 괜찮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번에 포페로 모델들이 정말 퀄리티가 잘 나왔어요. 좀 더 부드럽고 뭐가 좀 친화적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뭐, 유저 친화적이라는 예. 그 말이 정말 딱 맞는 것 같고요. 네. 활용도가 예전의 네, 뭐. 팬더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네.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드리겠습니다. 이게 소닉 레드라는 색깔이래요. 아, 피스타 레드가 아니고 소닉 레드. 소닉 레드. 네. 아까 앞상태 얘기하고 그러니까 술이 확 떠오르네요. 음속의 색깔과? 예. 테킬라 선라이즈 이렇게 됐습니다. 아, 네. 테킬라 선라이즈. 네. 맛있죠, 테킬라 선라이즈. 앞상투보다는 맛있죠. 아, 예. 네, 그렇습니다. 저는 텔레에서도 포페로가 초강세 이렇게 초강세 하겠습니다. 짜잔. 불안한 예감이. 아, 이게 또 어떻게 하세요? 어떡할까요? 아이, 큰일 났다. 경기가 먼저죠. 자, 이때 네. 내면. 에이. 네. 아유 망했죠. 네. 이거를 그걸 하기 위해서 이걸 기타를 내려놔야 된다. 기타를 내려놔야 된다는 게 이게 아 정말. 네. 아, 예. 그렇습니다. 자, 뭐 예고를 좀 하자면 오늘 저희가 텔레캐스터 HH 험험 포페로 모델 했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펜더 커스텀 샵의 2018 남 리미티드 에디션이 남 리미티드 나오게 에디션. 됩니다. 네. 이 전위맨 랠릭인데 이거 네. 진짜 멋있거든요. 네, 로스트 그. 메이플렉을 또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네, 남 리미티드 에디션의 전위맨 랠리 하나 더 있네요. 예. 네, 두 개 연속으로 비싼 모델 가기 전에 저희가 몸 좀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아우 얘가 주눅 잡기가 너무 힘들어.